캐나리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뉴저지에 사시는 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새롭게 발표가 구체화되고 그 내용이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진행이 되는 긴급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적격 신청자는 긴급 임대료 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상황액은 지역사회의 임대료 공정가 표준 또는 임대료 총액 둘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이 되면서요. 모든 참가자들에 대해서 3개월 간격으로, 그러니까 두 번이 되는 거죠. 심사를 해서 여전히 임대료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고서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신청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또는 독립 미성년자여야지만 합니다. 가구당 한 개의 예비 신청서만 허용이 된다고 하고요. 모든 참가자들은 온라인 추첨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소리죠. 자, 프로그램이 선정된 참여자는 다음 요건에 부합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연간 가구 총소득이 거주 카운티, 뉴저지에 있는 카운티마다 해당하는 최대 소득 한도 이하여지만 되고요. 그 내용은 제가 다음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 거주자여지만 하고요. 뉴저지에서 임대, 렌트를 하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연체가 된 상태가 아니어야지만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결국 지불을 할 때 밀린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불을 하면서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거나 현재 실직 수당을 받고 있어야지만 되고요. Unemployment Insurance죠.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자산 및 예금액이 내 통장에 없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최소한 30%를 임대료로, 렌트비로 지불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조건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카운티별로 지금 예를 든다면 첫 번째 칸에 있는 아틀랜틱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4명인 경우에는 $66,350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살고 계시는 타운, 카운티에 어느 정도의 적격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체의 뉴저지 카운티는 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유니온 같은 경우에 세 식구인 경우라면 $76,650이 됩니다. 자, 시기는 예비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가 가능하고요. 페이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개 등록 기간은 다음 주 2020년 7월 6일서부터 아침 9시 동부 시간이고요. 2020년 7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그 한 주에 금요일 오후 5시까지가 온라인 접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청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그 다음에 랩탑,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을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제가 밑에 지금 보여드리는 www.waitlistcheck.com 요거 클릭하셔서 링크 걸으셔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클릭을 하셔봐야 웨이팅 리스트로 해서 오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대상자 확정이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로또죠. 예, 랜덤리 되는 거고요. 해당 카운티에서 가구당 한 개의 예비 신청서만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중복을 하신 경우에는 거절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가구 구성원 정보로서는 해당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소득 및 자산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적어도 한 개의 이메일 주소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메일 계정 필요에 따라서 이 계정으로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추첨 과정은 적격 신청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컴퓨터 추첨 절차가 사용이 된다고 하고요. 공개 등록 기간에 제출한 모든 신청서는 추첨 시 동일한 조건으로 확률에 선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추가 정보로서는 예비 신청서 상태는 www.waitlistcheck.com에서 2020년 7월 21일 이후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이트에서 내가 선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선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자의 내용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선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비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체크를 계속 해보신 다음에 나의 스테러스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키다리쌤 시청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뉴욕키다리쌤 시청자분들은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진정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